있는 게 멀미잖아요, 그죠? 이 독도의 위치가 저쪽 북쪽에 하고 일본 저기 하고 단지는 아까 굉장히 그 설명을 잘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고 있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 코리아 있죠? 우리나라가 해양국가이고 독도는 동도와 서도는 정말 총 가는 시간은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소요되니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고 내륙에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중북부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늘과 바다가 도와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배는 폈다고 합니다.
만약에 독도 접안을 못하면 배가 동도부터 서도까지 한 바퀴를 선회하면서 우리 참가자들이 독도를 볼 수 있도록 선회를 해주십니다. 방준 이쁜 너라 이쁜 너 정미연 독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불안해요. 왜? 못 들어갈 것 같아. 내고 현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거친 파도와 풍랑을 이겨내고 앞으로도 우뚝 선 그런 멋있는 인생과 앞으로의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